코트 40종! 제가 코트 구매하는 김에 여러분께도 어떤 코트가 잘 맞는지 싹 입어보고 큐레이션 해드리는 대장정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코트 같은 경우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요 핵심 핏 원단 부자재를 가격대별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다 부셔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컨텐츠라 꾸준히 하고 있는 만큼 시작 전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패딩 컨텐츠도 힘내서 빠르게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코트부터 바로 보시죠. 10에서 20만원대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템하면 빠질 수 없는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 이 발막감 코트 하나만 나와 있어요. 정 사이즈로 가면 딱 클래식한 그런 기본 코트거든요. 저처럼 100 사이즈 기준 투행을 하는 가야 오버핏한 트렌디한 발막감 코트 핏이 나옵니다. 유니클로야 봉지는 물론이고 가격 접근성은 상당히 좋아서 많은 분들이 입어보시는데 울 함량이 그리 높진 않아서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았습니다. 아쉽지만 원래 유니클로가 코트 스큐는 적기 때문에 간단히 이렇게 짚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어서 무텐다드는 스파 브랜드 중에 코트가 제일 다양했는데요. 첫 번째, 캐시미어 블렌드 오버사이즈 발막감 코트. 이게 좀 컬러가 다양하다 보니까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실물로 제가 봤을 때는 건메탈 컬러가 차분한 웜톤으로 이뻤고요. 입문하실 분들은 제 양쪽 날개에 있는 네이비랑 블랙 컬러 살펴보시면 됩니다. 도톰한 이중직 울 원단에 캐시미어도 함량되어 있는 부드러운 촉감의 원단이라 한 겨울에도 당연히 따뜻하게 입을 수 있었고요. 쿠폰하고 적립금 쓰면 10만원 중반 뜨거든요. 한방미소 입으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코트였습니다. 다만 소매 스트랩이나 비조 디테일이 막 정교하게 예쁜 느낌까지는 아니었지만 가격 대비 이런 전체적인 완성도를 생각하면 학생 직장인 상관없이 가성비로 부담 없는 데일리 코트 찾은 분들께 딱입니다. 반면 좀 더 꾸밀 수 있는 코트로 좀 짚어 말씀드리면 이 캐시미어 블렌드 데디 숄더 더블 롱 코트입니다. 이건 제가 작년에 구매해서 추천드렸죠. 데디 숄더로 트렌드에 부합하는 맥시한 더블 브레스티드 코트거든요. 앞선 발막함과 마찬가지로 울 75의 캐시 11 혼방 원단이라 이 가격선에서는 확실히 접하기 힘든 그런 부드러운 촉감의 두툼한 울 원단입니다. 더블 코트 같은 경우에는 라펠의 각이 중요한데 기교 없는 클래식 피크드 라펠이에요. 그래서 담백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입문으로 호불호 안 갈립니다. 오히려 뒤에 보여드릴 중고가 더블 코트들이 브랜드의 무드가 가미되어 그런지 기본적으로 유행 안타게 입을 포지션이 이만한 게 잘 없다 느껴지더라고요. 딱 요약하자면 호불호 없이 포멀하게 격식 갖춰 입을 수 있는 기본 더블 코트다. 그리고 다음으로 짚어볼 코트 는 울 블렌드 엑스트라 오버사이즈 더플 코트. 이 가격선에 괜찮은 맥시 더플 코트가 선택지가 거의 없거든요. 가격 대비 포지션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더플 코트다 보니 토글 스트링 중요한데 코팅이 되어 있어서 지푸라기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놨더라고요. 이중직의 도톰한 소재긴 한데 울 50% 혼방이라 앞선 캐시미어가 혼방된 부드러운 그런 도톰한 울 소재를 찾았다면 호불호 갈릴 테니 짚어드립니다. 다음은 비바 스튜디오의 인시션 싱글 코트를 입어봤는데요. 이건 앞판과 소매 등에 절개 디테일이 좀 들어간 그런 힙한 느낌으로 풀어줄 수 있는 코트예요. 색감 같은 경우에 이제 가성비 포지션에서 잘 안 보이는 멜란지 올리브 컬러로 개성 챙기기 좋은 코트였고요. 기장감도 지금 트렌드에 부합하게 맥시하게 매치할 수 있는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스트릿하고 힙한 느낌으로 매치할 코트 찾았다 하시는 분들한테 딱 적합한 그런 아이템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호불호 갈릴 점은 무신사 스탠다드 더플 코트랑 마찬가지로 울 함량이 50% 정도로 들어가서 고퀄리티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호불호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10-20만원대 가격선으로 드로우핏도 많이 찾잖아요. 두 가지만 짚어서 말씀드리면 크리미어 퓨어 캐시미어 히든 싱글 코트 같은 경우엔 히든 버튼으로 미니멀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오픈해서 입으면 호불호는 크게 없고요. 많은 분들이 찾는 이유가 울 80 캐시미어 20%로 가격 대비 높은 혼방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물 터치감으로 느꼈을 땐 엄청 부드러운데 두꺼운 원단은 아니었어요. 안감에 충전재도 넣어놓고 하면서 따뜻함을 느꼈거든요. 두껍지 않은 그런 싱글 코트였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인분들이 가볍게 입을 입문 코트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리미어 퓨어 캐시미어 로브 더블 코트가 있는데 이것도 동일한 울 80 캐시미어 20 혼방이 원단이 사용돼서 가격 대비 괜찮은 스펙을 보여주는데요. 더블 코트지만 노치드 라펠로 좀 힘을 빼준 코트였어요. 로브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좀 도시적인 느낌이 들었는데요. 덜 겹치는 포지션이어서 어떤 선택지가 있을지 같이 말씀드려봅니다. 다음은 헤지스의 캐너비 발막감 코트인데요. 이게 할인 들어가면 10만원 후반에서 20만원 초반대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코트라 많은 분들이 좀 찾고 있어요. 울 77% 캐시 5%로 겨울에도 딱 적당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원단감이었는데 원단감에 있어서 모장감이 좀 길고 유연하기 때문에 동글동글한 핏감이 확 느껴집니다. 헤지스 하면 좀 클래식하면서 캐주얼한 그런 무드가 떠오르는 브랜드잖아요. 무텐다드에 비해 좀 더 귀여운 느낌이 들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0에서 40만원대 보겠습니다. 벨리의 맥시 멜톤 울 발막한 코트인데요. 일단 이건 앞선 헤지스 발막한과 다르게 멜톤 울 백 소재로 모장감이 짧고 되게 단단합니다. 두께감은 좀 적당해서 이렇게 딱 펄럭일 수 있는 발막한이었어요. 오히려 여기서 더 두꺼웠으면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뒷판에 벤트 대신에 쌍 절개를 넣어서 소소한 포인트를 줬어요. 덜어낼 건 덜어내면서 깊고 차분한 이런 그레이 계열의 색깔이 딱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미니멀한 코디에 딱 적절하게 매치할 수 있는 그런 고급스러운 발막한 코트였으니까 포멀하게 풀어보고 싶은 분들이 좋을 코트일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트 맛집 쿠어 살펴봤는데 데디숄더 더블 로그 코트, 이 핏살기 코트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원단이 두꺼우면서 헤어리한 그런 울 원단감인데 두껍지만 부드러운 유연한 원단이라 유려한 핏감이 멋스러웠습니다. 로브 디테일이 그레이 계열 컬러랑 시너지가 좋거든요. 핏 자체도 요즘 트렌드에 부합하는 과감한 맥시멀 핏이라 핏살기로 매치할 수 있는 코트 찾았다 하시는 분들한테 딱 적당한 가격선으로 주목이 많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MTR 오버사이즈 3 버튼 싱글 코트인데요. 이전 영상에서 MTR 더블 코트 추천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스파 브랜드에서 나오는 코트 말고 좀 더 투자할 감성이 가미된 코트 찾았다면 좋은 선택지가 됩니다. 앞선 과감한 맥시멀 코트 찾은 분들한테는 조금 심심할 수 있겠지만 둥글게 떨어지는 데디숄더라서 그만큼 코디 호환성이 있어서 괜찮은 그런 포지션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톰하고 탄탄한 것에 비해 부드럽고 가벼운 착용감이 느껴져요. 이런 부분이 기본 코트라도 좀 더 완성도 있게 느껴지는 거죠. 다음 쿠어에서 입어보는 코트는 벨란디 카센티노 더블 브레스티드 코트인데요. 디자인 자체는 클래식한 피크드 라펠 더블 코트거든요. 이태리 카센티노 울 소재가 사용돼서 보풀이 일어난 듯한 그런 터프한 텍스처가 포인트가 되는 코트예요. 제가 밝은 컬러로 원단 텍스처감 보여드리려고 베이지를 입은 거지만 상 남자의 무드를 확 살려서 코디를 매치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시크한 느낌 살릴 수 있는 블랙 컬러가 괜찮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믹스 매치하기에도 용이한 그런 더블 코트가 되니까 투박한 아이템들 즐겨 입었다 하시는 분들이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양대 코트 맛집 인사일런스에서 좀 제가 짚어드려 볼게요. 일단 먼저 마펠 캐시미어 발막한 코트입니다. 작년에 MTR 원단을 사용했었는데 이번 시즌은 이태리 마펠사의 원단으로 다 바꿨더라고요. 체감 들었던 건 두께감에 비해 가볍다? 등판이라든지 소매에 곡진 절개 포인트를 넣어놔서 너무 심심하진 않게 앞선 벨리에 같은 그런 소소한 포인트를 넣었습니다. M 사이즈 기준 116cm 기장으로 벨리에보단 덜 맥시했어요. 좀 대중적인 느낌으로 푼 코트죠. 그래서 키 때문에 코트 기장이 좀 고민이셨 던 분들한테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서 짚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다음은 인사일런스 오버사이즈 더플코트인데요. 이건 앞선 무텐다드 더플코트랑 마찬가지로 과감하게 맥시한 더플코트예요. 소매가 손등을 다 가릴 정도로 길게 나왔어요. 이 부분이 좀 호불호 갈릴 것 같은데 울 70 캐시 5% 원단으로 묵직하고 정말 탄탄한 원단감이 느껴졌습니다. 살짝 무거웠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고요. 보통 더플코트는 토글이 밝게 들어가잖아요. 이건 좀 차분한 컬러로 맞춰놔서 좀 덜 영한 느낌이 듭니다. 가슴 양쪽에 또 포켓을 넣어놔서 마치 절개를 넣은 것처럼 디테일이 꽉 차 보이는 코트더라고요. 힙한 코디를 좋아했다 하시는 분들이 그에 맞는 핏감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인사일런스 더블 포켓 오버사이즈 코트인데요. 울 74%의 탄탄하고 묵직한 그런 헤링본 원단인데 텍스처가 일단 포인트가 되면서 무게감이 확실히 딱 잡혀있기 때문에 핏이 빡 살아있거든요. 싱글 버튼이지만 이제 피크드 라펠의 반 더블로 여밀 수 있는 코트라서 개성을 챙기고 싶은 분들한테 딱 입맛에 잘 맞게 나왔습니다. 이제 이런 흔치 않은 유형은 라펠이라든지 버튼 위치라든지 이런 밸런스 맞추기가 좀 까다롭거든요. 그 부분에 삼박자를 잘 맞춘 유니크한 코트라 생각 들었고 앞선 캐주얼한 더플 코트랑 다르게 좀 포멀한 느낌으로 깔끔하게 매치할 포인트 코트 찾았다 하시는 분들이 손이 자주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덜마 매장에서 토닉을 입어보러 갔는데요. 첫 번째는 캐시미어 싱글 브레스티드 테일러드 코트입니다. 추천드렸던 더블 코트가 좀 부담이셨던 분들은 노치드 라펠로 부담 없이 힘 빼고 매치할 수 있는 포지션인 거죠. 이 싱글 코트도 테일러링 기반으로 남성미 살려서 매치할 수 있는 클래식 코트거든요. 반 더블처럼 여밀 수 있는 그런 버튼 포인트가 들어갔습니다. 적당히 탄탄하면서 부드러운 캐시미어 혼방 원단이 사용됐어요. 훌륭한 퀄리티에 비해 합리적인 그런 적정성 가격대라 느껴졌습니다. 힘 빼고 매치할 수 있는 남성미 살릴 수 있는 코트로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토니액은 캐비아 울 발칼라 테일러드 코트인데요. 이 발칼라가 포인트가 되는 코트예요. 전체적으로 되게 클래식한 그런 테일러링 기반 코트지만 개성 챙기고 싶은 분들한테 좀 괜찮을 웜톤 계열의 원단으로 텍스처감도 흔치 않은 포인트가 되거든요. 기장감을 맥시하게 빼놨기 때문에 올드하지 않은 그런 멋스러움이 딱 있습니다. 터프하고 캐주얼한 느낌이 드는 코트로 좀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토니 핸드메이드 캐시미어 벨티드 오버코트인데요. 핸드메이드 코트
코트 포지션으로 가벼운 울 캐시미어 원단감이 사용됐거든요. 보다시피 각 잡히지 않고 촤르르한 그런 드레이핑 되는 실루엣이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로브 디테일로 우아한 느낌을 낼 수 있는 코트이기 때문에 차분한 그레이 컬러랑 시너지가 확실히 났습니다. 원단이 얇아 엄청 가볍고 활동성이 좋기 때문에 야외보다는 운전 등 실내에 있는 시간이 많은 직장인 분들이 좋을 코트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러드 가서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애프터프레이 코트를 입어봤습니다. 안감 보면 배색 파이핑으로 라인 따라 다 마감해놨는데 고가의 컨템포러리 브랜드들만 이런 식으로 좀 마감을 해놓거든요. 예전에 구매해놓고 정말 꾸준하게 든든하게 입고 있는 코트라서 자세한 설명까지는 안 드리는데 매 시즌마다 한번 권장드려보고 싶은 베스트 아이템이라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볼게요. 제가 예전부터 좀 궁금해서 입어보러 갔는데요. 에센셜 바이 EQL 첫 번째로 이 더블 브레스티드 코트,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코트 중에 가장 체격이 좋아 보이도록 패턴을 빼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코트 대장정으로 구매한 이 EQL 더블 코트 즉석 리뷰해보겠습니다. 방금 체격이 가장 좋아 보인다 했잖아요. 패셔너블하게 체형 보완이 되는 게 아니라 동글동글하게 굴려놔서 안정감 있는 어깨 패턴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나이대 상관없이 호불호 안 갈린다는 말인데 같은 기본을 매치했더라도 묘하게 다릅니다. 트렌드에 맞게 활용할 수 있으면서 호불호 안 갈린다는 게 은근 또 까다롭거든요. 깔끔하게 매치할 수 있는 무채색 컬러지만 텍스처감이 살짝 돋보이는 울 소재거든요. 앞선 MTR 원단처럼 엄청 도톰해요. 라펠도 이 큼지막한 게 얼굴이 좀 작아 보이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코트로 멋을 부리고 싶은 그런 대중적인 니즈에 꼭 집어서 잘 내놨다고 생각 들었고요. 그런 만큼 약간 호불호 갈릴 수 있는 건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감성 포인트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다른 코트가 좀 더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디 같은 경우에 좀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코트다 보니까 기품 있는 느낌 확 살려보고 싶더라고요. 실물 안 봤으면 지나쳤을 것 같아 저한테는 의외의 발견이었습니다. PB 브랜드지만 약간 아쉬운 면이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중간 가격대라 느껴서 안정적인 퀄리티 원하시는 직장인분들이 특히 한번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또 이어서 어떤 코트 좀 재밌게 나왔는지 같이 살펴보시죠. 더블 입어봤으니까 EQL 싱글 브레스티드 코트를 말씀드리면 정면에서 봤을 땐 포켓이 안 보이는데 사이드에 포켓을 미니멀하게 넣어놔서 호불호 없는 싱글 코트 딱 이렇게 느껴졌어요. 소매도 리얼 버튼으로 들어가면서 입었을 때 그 따뜻한 그런 묵직한 느낌이 있어요. 군더더기 없는 그런 클래식 코트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EQL 캐시미어 블렌디드 발막한 코트 같은 경우엔 발막한 하면 보통 레글런 슬립으로 들어가서 어깨가 좁아 보이잖아요. 이건 앞판은 드롭 숄더, 뒷판을 레글런 형태로 빼놔서 체격이 잘 보완되는 발막한 코트더라고요. 미니멀한 코트 형태로 좀 심심해 보일 순 있는데 두툼한 울 캐시 혼방 원단이기 때문에 은은한 텍스처가 포인트를 적당히 넣었다 생각 들었습니다. 또 내부 안감에는 EQL 라벨을 가죽 탭으로 소소하게 넣어놓더라고요. 자, 다음은 한남동 러프사이드 매장에 가서 로버코트를 입어봤는데요. 곳곳에 코드로이 소재가 덧대져 있어 포인트가 되는 그런 캐주얼 코트였어요. 활동성을 위해 센터밴드 들어가면서 하단에 비주 디테일로 잡아놨거든요. 사소하게 섬세하게 신경 쓴 코트였고 앞뒤 슬리브 패턴을 다르게 설정해놔서 입었을 때 정말 편하게 꾸미도록 고려된 게 딱 느껴지는 패턴이었습니다. 기장감도 적당한 그런 오버핏 코트였기 때문에 캐주얼 발막한 코트 찾았다 센스 있는 그런 코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3-40만원 구간대의 어나더 오피스의 발막한 라인은 꼭 빠지지 않는 베스트 후보군이잖아요. 그래서 깔끔 명료하게 어나더 오피스 코트 3종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어나더 오피스 시그니처가 이 보이저 발막한 코트예요. 저스트한 기장감으로 나와서 연령대 상관없이 유행 안 파는 느낌의 발막한 코트예요. 웜톤 계열이나 포인트 패턴으로도 나와서 이런 걸로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발막한 중에 후끈후끈하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따뜻했어요. 보온성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찾은 이유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세심한 비조 디테일이나 버튼 컬러부터 적당히 탄탄해 고시감 있는 원단의 밸런스가 딱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저 후속작이 볼드 보이저예요. 이 볼드 보이저 코트 같은 경우엔 기장감이 깁니다. 요즘 맥시멀 트렌드에도 부합하는 그런 코트인 거죠. 포켓도 직선적으로 들어가서 앞선 보이저보다 긴 기장감에서 오는 남성미 있는 발막한 코트였다. 마지막 세 번째가 레거시 발막한 코트인데 부들부들하고 약간 헤어리한 원단감으로 좀 감성적이고 미니멀한 느낌이에요. 버튼도 배색으로 들어가서 좀 산뜻한 느낌이 있습니다. 앞선 두 발막한 코트와 다르게 좀 더 미니멀하고 깔끔하게 감성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죠. 홀리슨의 롱 글로브 토글 울 후드 코트입니다. 이건 더플 코트와 후드 코트를 믹스한 듯한 형태의 코트인데 가장 눈에 띄었던 건 토글에 가죽 스트링이 사용됐어요. 정말 고급 컨템포러리 브랜드에서 나온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원단도 더플 코트 하면 흔히 떠오르는 거친 울 소재가 아닌 홀리슨 시그니처 멜란지 원단이 사용되어서 30대 분들도 너무 영하지 않게 충분히 입을 수 있을 코트로 느껴졌습니다. 내가 고급스러운 데일리 코트 투자하고 싶다 하면은 한번 꼭 걸쳐보세요. 그리고 홀리슨 윈터포트 발막한 코트도 있죠? 이건 제가 디테일하게 리뷰한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50에서 60만원대 보겠습니다. 컨템포러리한 아이템 잘 뽑는 스튜디오 톰보이도 입어보러 갔는데 이 올리브 컬러 발막하니 예쁘더라고요. 포켓을 좀 겹쳐놓은 그런 디테일로 나온 발막하니인데 좀 적당히 도톰하고 부들부들하면서 밸런스가 좀 대중적으로 입을 수 있게 나온 코트였기 때문에 자칫 칙칙해 보일 수 있는 컬러가 싫었던 분들은 이렇게 너무 눈에 띄진 않는 차분한 올리브 컬러의 발막한 말씀드려봅니다. 이어서 한남동 브라운 야드 매장에 가봤습니다. 더블 브레스티드 코트를 정말 야무지게 뽑았더라고요. 피크드 라펠이 엄청 큼지막하게 들어가면서 파워 숄더로 과감히 맥시하게 떨어지는 패턴이었는데요. 보통 이렇게 고급 울 소재가 사용된 코트는 컬러 들어간 게 좀 메리트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무채색임에도 브라운 야드가 이런 그레이 계열 컬러를 정말 오묘하게 잘 뽑습니다. 매력적인 그런 깡패 코트이기 때문에 큰맘 먹고 한번 코트 투자해보겠다 하면은 후보군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브라운 야드 더플 코트 말씀 드리면 올 캐시미어 혼방된 원단으로 뽀글뽀글한 원단감이 좀 귀여워요. 적당히 두꺼우면서 부드러운 원단이기 때문에 편하게 걸칠 수 있는 그런 클래식 코트였습니다. 토글 같은 경우에도 좀 영하지 않게 좀 차분히 들어가서 연령대 상관없이 입을 수 있는 느낌을 받았고요. 바람이 숭숭 들어올 수 있잖아요. 안쪽에 히든 버튼 이제 여밈을 좀 다 적용시켜놔서 일단 견고하게 막아주더라고요. 삼삼하게 유행 안 타는 더플 코트 찾았다면 한번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브라운 야드 발막한 코트 같은 경우에도 올리브 그레이 때문에 많이 좀 주목하고 있는 코트 중 하나거든요. 앞선 더플 코트랑 마찬가지로 기장감도 그리 길지 않은 군더더기 없는 그런 클래식한 A핏 코트인데 원단이 좀 탄탄하면서도 적당히 도톰해서 고가의 코트답게 밸런스가 이상적이었습니다. 칼아 올렸을 때 이제 스티치 디테일 들어가면서 버튼 배색을 약간 라이트한 컬러로 너무 무겁지 않게 빼놨더라고요. 고퀄리티 원단의 장점을 잘 살린 오묘한 컬러감이 특징인 코트여서 개인적으로 제가 짚어드린 이 컬러감들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스 싱글 코트 같은 경우엔 여태껏 보여드린 파워 숄더 중 제일 각진 패턴을 보여주더라고요. 남성미 살려서 체형 보완해주는 장점이 있었고 원단 같은 경우에도 정말 도톰했어서 고시감 있게 칼각 잡혔습니다. 그만큼 무게는 좀 있는 코트라 후보로는 체크해주세요. 더블 코트로도 봤을 때 어깨가 확실히 과장된 핏이다 보니까 기장감도 괜히 더 길어 보이더라고요. 유스가 심플한 편의 아이템이 많이 나오다 보니 앞선 브랜드랑 좀 겹치진 않았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실루엣이 확실히 과감해서 좀 다른 맛이었어요. 거의 다 왔어요. 70에서 80만원대 보겠습니다. 포터리가 비즈니스 캐주얼룩에 매치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많이 전개하다 보니 이런 겨울 코트도 맥코트 형태로 내놨더라고요. 전 입어보고 처음 딱 느꼈던 점이 소매는 정면에서 봤을 땐 슬림하게 떨어져서 길어 보이는데요. 측면에서 봤을 땐 팔에 힘을 뺐을 때 모양대로 굴려놔서 편안한 착용감을 고려한 게 느껴졌고요. 어깨도 요즘 트렌디한 파워 숄더 아닌 드롭 숄더 형태로 자연스럽게 울지 않고 감싸는데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원단 같은 경우에는 캐시미어 30, 울 70이라는 멜톤 가공된 소재라 가격은 폭력적이더라도 포터리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무드가 확실히 느껴졌던 그런 아이템이었거든요. 너무 꾸민 듯한 느낌은 또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음 포터리는 멜톤 울 더블 브레스티드 코트 입어봤는데요. 앞선 맥코트는 좀 캐주얼하게 발막한 코트 느낌으로 좀 가볍게 매치할 수 있는 느낌이면 클래식 베이스로 코디할 수 있는 그런 더블 코트인데 스티치 간격이 은은한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포지션을 나눠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소매 패턴 보이다시피 팔에 힘을 쫙 빼면 안쪽으로 자연스럽게 굽어 있잖아요. 직장인분들을 위한 활동성을 확실히 신경 써준 모습이 있습니다. 단추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포터리 시그니처 단추 들어갔으면서 보여지는 텍스처감이나 터치감이 단단하게 탄탄하게 잡혀 있어요.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남동 간 김에 렉토 매장 한번 들려봤는데 펠트 오버사이즈 테일러드 더블 코트 같은 경우엔 약간의 아워글래스 실루엣으로 허리 실루엣을 약간 잡아놨어요. 여태껏 보여드린 코트 같은 경우엔 데일리하게 대중적으로 입을 수 있는 느낌이라면 과장된 실루엣을 좀 확실히 표현해준 게 렉토의 그 무드가 확 돋보였던 그런 코트였습니다. 원단 같은 경우에 램스울 소재가 사용되었는데 조직감으로 포인트가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탄탄한 그런 고시감 있는 소재라 제가 입은 거 보다시피 핏이 쫙 떨어져요. 베이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조직감이 눈에 띄는데 네이비 같은 경우에는 잔잔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울 블렌드 헤비 오버사이즈드 싱글 코트도 나왔는데 이건 더블 코트랑 좀 다른 게 울 70 혼방 이태리 벨란디사 원단을 사용해서 도톰한 두께로 나온 코트였어요. 독특하고 재밌었던 게 라펠 위에 단추 있잖아요. 히든 버튼 느낌으로 깔끔하게 미니멀하게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버튼이나 3버튼으로 달려있는 싱글 코트랑 다른 거죠. 맥시하고 오버하게 나왔기 때문에 무게가 가볍진 않았어요. 이런 거는 좀 호불호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얼굴이 작아 보이는 코트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대체 어떤 코트길래 90만원 이상이지? 하면서 둘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솔리드 옴무에서 정말 예쁜 코트가 있어 딱 하나만 짚어 말씀드리려고 해요. 알파카 50, 울 50 혼방 원단인데 피크드 라펠 형태로 포멀한 느낌 빡 줄 수 있는 코트였어요. 약간 홈으로 갈릴 점은 맥시한 실루엣이 특징이었기 때문에 소매가 많이 길고 아우라가 있었어요. 이 헤어리한 소재가 두툼하면서 정말 부드럽고 또 너무 무겁진 않는 그런 코트였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같은 대발막한 코트 시대를 연 장본인을 입어봤는데요. 바로 캡틴 선샤인 트래블러 코트입니다. 이건 캐주얼 딥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상적으로 그리는 코트 중 하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 나오는 오버핏의 트렌디한 코트와는 좀 거리가 있어요. 어느 정도 저산 기장감과 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후한 멋을 낼 수 있는 그런 캐주얼 코트입니다. 그래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보면 경제력 좀 갖춘 30, 40대 분들이 많이 찾는 것 같더라고요. 원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부드러우면서 가벼웠어요. 약간 핸드메이드 코트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캡시아 더플 코트 같은 경우에 컬러는 버건디 브라운 그 사이로 나왔는데 이 톡을 들어간 디테일도 보면 진짜 기가 막히죠? 확실히 고가의 코트를 구매할 때 올 퀄리티가 좋다 보니까 컬러감이 들어간 걸 좀 적극적으로 구매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 입문 코트로는 이전 코트 가이드 영상으로 추천까지 정리해놨으니까 곁들여서 봐주시면 더 유익하게 시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 버튼 부탁드리면서 또 효율적인 패션 정보로 돌아올게요. 유바!